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P 연구실 김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세미나 논문은 On Concept Based Explanations in Deep Neural Network라는 NIPS 2020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의 순서를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XAI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제조사나 아직 딥러닝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서의 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년 반 전, 저는 중견기업 입원 앞에서 제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많이 도출했지만 발표할 때 가장 신경 썼었던 것은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였습니다. 현재 XAI의 필요성 및 역할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예시를 들며 블랙박스 모델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라고 흔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XAI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국소적인 면에서는 XAI가 필요한 이유는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원인을 각 레이어별로 따져보면 미처 학습이 되지 않거나 모델 구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AI를 도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모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즉 유저들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최근 제조사에서 주요 인자 추출 등 제조단에 XAI를 도입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 인자를 추출하고 이렇게 XAI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는 것, 즉 문제가 일어날 만한 어떤 생산 라인을 파악하고 어떤 안정적인 생산, 즉 결국에는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삶의 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에서 왜 암이라고 진단했는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셀런시 맵을 그려보면 각 픽셀별로 도출된 결과에 기여하는 픽셀들을 확인할 수 있고 왜 어떤 부분을 치료하면 되는지까지도 알수 있어서 저희의 삶을 개선시키는 부분이 이제 XAI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XAI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 및 사람들이 XAI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해당 방법론은 여러 개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고안된 방법론이기 때문에 필수로 알아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CAB 방법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저희 DSP 세미나에서 스키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허재혁 석사 과정의 발표가 있었지만 시간이 꽤 지나서 상기 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티캐브를 제안한 논문의 주 컨트리뷰션은 컨셉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컨셉의 정의부터 보실 텐데 어떤 CNN에 있었을 때 CNN은 인풋으로부터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하이레벨 피처들을 추출합니다. 또한 레이어가 낮을수록 엣지 아니면 뭐 색깔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추출하고 깊은 레이어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제 어떤 물체의 일부분이나 사람이 직관적으로 볼수 없는 정보들, 하이레벨 피처들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클래스파이어 같은 많은 시스템에서 하이레벨 피처보다는 로우레벨 피처를 사용하는데 이 논문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징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특징을 컨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로우레벨 피처를 컨셉에 연결시키는 방법론인 캐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캐브는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의 줄임말로 컨셉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때 컨셉은 어떤 물체의 색깔, 과 같은 어떠한 아이디어를 포괄해서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얼룩말을 분류하는 컨셉은 뭐 점박이, 지그재그 무늬, 줄무늬 등이 다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줄무늬 컨셉의 특정 점수는 높게 나오고 나머지의 컨셉의 점수는 낮게 나올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TCAB은 캐브를 사용한 새로운 리니어 인터프레터빌리티 방법론입니다. 이는 방향도 함수를 이용해서
세부에 의해 학습된 컨셉에 대한 모델의 프리딕션의 민감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얼룩말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T캡은 스트라이프트, 즉 줄무늬라는 컨셉이 얼룩말이라는 프리딕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T캡을 주장하는 논문에서는 이는 정량적인 테스팅이라고 강조하는데 정량적으로 특정 컨셉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T캡의 원리는 다음 그림으로 한 번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풋으로 주어진 example들 중에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컨셉 C에 관련된 데이터들, 즉 example 셋이 있었을 때 그것과 그 데이터에 반대되는 데이터들, 즉 랜덤 이그샘플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A에서 포함 A를 보시면 A는 어떤 스트라이프트, 즉 줄무늬에 대한 컨셉 셋과 랜덤 이그샘플들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B는 이제 레이블이 달린 트레이닝 데이터이고 그것을 모델에 학습시켜서 C와 같은 학습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특정 레이어 L에서 컨셉 퍼시티브 셋, 즉 컨셉에 일치하는 이그샘플 셋과 랜덤 이그샘플 각각에 의해 생성되는 액티베이션을 계산하고 이두 액티베이션 스페이스를 분리하는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합니다. 주어진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에 직교하는 벡터를 통해 캡을 정의할 수 있고 해당 컨셉에 대한 민감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T캡은 Directional Directives S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컨셉슈얼 센시티비티를 정량화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노테이션부터 말씀드리면 관심 있는 컨셉을 포함하는 셋을 PC, 퍼시티브 셋이라고 해서 PC라고 하고 그리고 해당 컨셉이 존재하지 않는 랜덤 이그샘플 셋을 N이라고 하였을 때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는 이두 집합의 리니어 액티베이션 값을 분류할 수 있게 학습됩니다. 픽셀 변화에 따른 아웃풋 클래스 K에의 센시티비티와 컨셉 C, 컨셉 클래스 K, 레이어 L에 대한 컨셉슈얼 센시티비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픽셀 A,B에서의 변화에 따른 아웃풋 클래스 K에의 센시티비티를 도출하기 위해서 컨셉 벡터의 방향에 따른 미분 계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캡의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클래스가 K인 샘플들 중에서 컨셉슈얼 센시티비티 S가 0보다 큰 샘플들의 개수, 즉 이것은 컨셉 C가 인풋 X를 클래스 K로 구분하도록 인코러지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T캡가 0.8이면 얼룩말 클래스로 예측된 샘플의 80%가 컨셉 스트라이프트 줄무늬에 의해 분류되는 데 인커러시 된다, 도모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T캡의 후속 모델 ACE입니다. 이 역시도 DSP 연구실의 서재혁 석사 과정이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ACE는 이름 그대로 T캡을 오토메이티드한 방법론 이로 만든 것이어서 자동적으로 컨셉을 생성해 주는 것이 컨트리뷰션입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동일한 클래스를 갖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들을 클러스터링한 후에 T캡 스코어를 통해 각 컨셉의 세일런스를 계산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쉐이플리 밸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게임 이론의 바탕으로 게임에서 각 플레이어들의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의 게임 이론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수학적인 이론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협력적 게임 이론이란 비협력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각 개인이 취하는 이득보다 협력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그 이득이 더 크다면 긍정적인 협동이 가장 최선의 선택지라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시로 죄술 딜레마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특성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여러 특성들의 조합을 구성하여 하나의 해당 특성의 유무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를 통해 값을 계산하는데 이 해당식은 본 세미나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서 문장표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플리 밸류의 소식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변수는 종속 변수는 집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풋 피처는 숲의 여부, 그리고 면적이 50제곱미터인지의 여부, 1층의 여부, 고양이 양육 가능 여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양육 가능 여부에 대한 쉐이플리 밸류를 찾고자 할 때, 우선 해당 피처를 제외하면 이에 4-1승 해서 8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양육 여부의 유무를 각 조합에 적용해 주어 각각의 털갯 값을 구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조합에서의 털갯 변수 값의 차이를 구해준 후각 차이를 가중평균하여 최종 쉐이플리 밸류를 도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컴플리트니스 스코어가 있는데, 이는 컨셉들이 이루는 컨셉 셋이 해당 모델의 결과를 얼마나 충분히 설명하는가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입니다. 또한 PCA와 같이 이제 전체 집합은 모델의 결과를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모델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컨셉들을 찾는 방법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컨셉 샤프로 전체 컨셉에 대한 평가가 아닌 그 안에 각각의 컨셉들의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안된 쉐이플리 밸류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중간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스페이스를 정의하여 향후 제안하는 개념들을 위해 프리트레인드 DNN이 예측을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을 크게 두 함수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i 번째 인풋 이그샘플인 xi를 인터미디어트 레이어로 연결시키는 파이라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로 인터미디어트 레이어의 아웃풋을 각 클래스의 probability 벡터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즉, 전체 모델 F에 의해 Y로 예측될 확률로 연결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Completeness Score에 대한 노션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I번째 Training Example XI가 있을 때 XI를 이루는 부분, 즉 이미지 인풋이 이미지일 경우에 아래 그림과 같은 작은 패치들이 될수 있고, 그 부분들이 인풋이 텍스트일 경우에는 서브 센텐스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XI의 T번째 패치라고 하여서 다음과 같이 XTI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상당히 단순한데, 우선 결국 저희가 explanation을 얻고자 하는 XAI에서 X의 부분은 다음과 같은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아래 그림의 예시에서 보듯이 XI의 패치들을 XTI를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이 십자가 쉐이프의 컨셉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위의 패치들이 만약에 YI의 클래스를 갖고 있다면 해당 인풋의 결과를 YI라고 도출할 수 있는 이유는 컨셉 1, 컨셉 1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방법론은 여러 인터미디어트 레이어 중 컨셉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인터미디어트 레이어 파이를 찾기 위해서 가장 말단의 하이어 레이어부터 로어 레이어 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레이어를 탐색합니다. 이렇게 하이어 레이어부터 탐색하는 이유는 하이어 레이어들이 더욱 추상적이고 복잡한 컨셉을, 그리고 로어 레이어에서는 엣지와 같이 더욱 직관적인 컨셉을 잘 인코딩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컨셉 스코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XT와 액티베이션 스페이스 상의 컨셉 벡터 CJ 가 얼마나 근접한지는 이에 내적값들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적값이 클수록 데이터와 컨셉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논문이 주장하는 컨셉 스코어는 TH라는 threshold 펑션을 사용하여, 즉 모든 X들, 즉 모든 컨셉 서브셋에 포함한 컨셉에 대해 각 데이터 패치의 내적값을 계산한 다음 해당 값이 threshold인 베타보다 크면 그 값을 유지하고 베타보다 작을 시에는 0으로 대체합니다. 패치가 아닌
전체 인포덱스 I에 대한 컨셉 스코어는 두 번째 네모 꼭지와 같은 분수 형태로 이제 T by M 형태로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G라는 함수도 정의하는데, 이는 앞서서 정의한 컨셉 스코어라는 개념을 실제 모델에 연결시켜주는 매핑 함수로서 G에는 즉 단순 리니어 프로젝션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본 방법론에서는 툴 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에 있는 수식과 같이 XTI를 전체 모델 F에 넣은 값은 XTI를 VC 함수에 넣어서 컨셉 스코어 형태로 표현해준 다음 G를 통해 모델의 액티베이션 스페이스로 매핑이 된후그본 논문에서 나는 전체 모델을 두 번째 단계인 H 함수에 입력합니다. 이제 앞서서 정의한 컨셉 스코어와 매핑 함수를 통해 컴플리트니스 스코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니스 스코어는 컨셉의 집합이 모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인풋은 C1부터 CM까지 컨셉들의 셋이 될 것이고 다음과 같은 분수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자 분모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AR은 로어 바운드를 0으로 하기 위해서 랜덤 프리딕션의 accuracy를 앞에 값에서 빼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인데 두 번째 줄 수식으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델 F로 예측한 오리지널 프리딕션에서 얻은 Y 값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같은 정도가 분모의 위치에 있고 컨셉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뉴 프리딕션에서 도출한 Y 값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같은 정도를 분자에 배치하여 정의한 컨셉들이 얼마나 높은 prediction accuracy를 갖고 있는지 비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Y가 멀티 레이블이라면 accuracy를 각 레이블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바이너리 accuracy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본 논문은 주장한 completeness 스코어가 컨셉의 sufficiency, 즉 모델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지표가 되는가, 충분한가를 의미하는 점수로 마땅한지 하나의 반증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M개의 피처를 갖고 있는 인풋 X가 있고 그 X를 이루는 각 피처의 원하드 인코딩인 M개의 컨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레이어는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M이 2인 경우 X는 색, 모양 이렇게 두 개의 피처를 갖고 있고 각 컨셉은 색을 나타내는 원하드 인코딩 벡터 그리고 모양을 나타내는 원하드 인코딩 벡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M개의 컨셉들은 P가 0.5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델 F는 C1, XOR, C2 이렇게 해서 CM까지로 정의한다면 해당 모델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M개의 컨셉들이 필요하지만 만약 C1부터 CM-1까지의 정보만 알고 CM의 정보는 알지 못한다면 모델의 아웃풋을 예측하는데 최대 0.5의 확률만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랜덤 개수와 같은 확률이 되겠고 이러한 경우를 컴플리트니스 스코어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각 경우에 0과 1의 점수를 도출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두 번째 방법론인 컨셉 샤프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찾은 컨셉들이 모델을 설명하기에 컴플리트한지를 보장하지 못하는데, TCAV은 Human Defined Concept만을 사용하고 있고, 그 Human Suggested Concept은 즉 사람이 직접 정의한 컨셉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인 Confirmation Bias를 갖기 마련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ACE는 이미지의 Superpixel Segmentation에 K-means Cluster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찾은 컨셉들의 의문을 갖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이미지들을 엣지 베이스드인 엣지 모양으로 딴 픽셀로 표현을 하였을 때 사람의 이목구비를 결정짓는 엣지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크라운피쉬를 결정짓는 흰색 줄무늬를 파악하는 엣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켓부에서 찾은 컨셉들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컨셉 벡터를 정의함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컨셉 벡터를 정의함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XOR 익샘플과 같이 넌 리니어한 컨셉들을 찾는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컨셉 셔플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여러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설명드리면 인풋 데이터에는 스페셜 디펜던시, 즉 인풋의 각 패치들이 갖는 공간적 의미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접 컨셉에 해당하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패치들 간의 근접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컨셉 이어와 같은 경우에 이 귀에 해당하는 니어리스트 네이버들은 서로 근접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와는 다른 컨셉인 어떤 마우스라는 컨셉이 있었을 때, 이 마우스에 해당하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패치들 간에서는 이제 근접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컨셉에 해당하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패치들은 추출할 때마다 일정하게 나타나고, 인풋 데이터의 일부만 추출되어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찾으면 해당 컨셉을 도출하여 인터프레타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풋 패치를 통해 prediction result y를 얻고자 하는데, 인풋 패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컨셉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컨셉들이 얼마나 모델의 예측을 잘 설명하는가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떠오르는 개념이 있으신가요? 네, 힌트는 아래 사진으로 강필성 교수님의 강의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토픽 모델링의 개념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토픽 모델링의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T번째 인풋 패치와 그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토픽 개념의 T번째 패치의 레이턴트 컨셉 벡터 ZT, 그리고 모델의 프리딕션 아웃풋인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컴플리트한, 즉 모델의 예측을 설명하는 컨셉을 찾는데 사용하는 목적 함수의 첫 번째 텀은 다음식과 같습니다. 아래 수식은 completeness 텀을 대체하여 사용된 텀인데, concept assignment ZT는 패치 XT로부터 모든 Z1부터 T까지, large T까지는 label Y를 결정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maximize 하고자 하는 두 번째 체크의 로그 py/x는 레이턴트 컨셉인 z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z/x는 expectation 값이 주어졌을 때의 y의 확률 값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expectation을 넘어가는 부분은 어펜딕스에 자세하게 예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체크 꼭지와 같이 expectation z/x가 주어졌을 때의 y의 확률은 h, j, v 함수에 x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의 y의 확률로 논문은 주장하고 있고, 컨셉을 찾기 위해서 결국 py/x를 최대화하는 것은 py/h/g/v/x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텀이 최종적으로 대체되고 도출되며, 매핑 펑션 g는 2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설정을 하고, 컨셉 벡터 C1부터 M까지와 G를 토픽 모델링에서는 E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옵티마이즈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셉을 도출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컴플리트니스 텀의 추가로 컨셉들에 대한 레귤러라이저 텀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텀은 우선 컨셉 1부터 M까지의 경우에 대해서 더해주고, 분모에서 이제 M으로 나눠주는 것을 보아 모든 컨셉의 경우에 대해 평균을 취해주는 것인데, 각 컨셉에 해당하는 패치들 간의 시뮬러리티를 최대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텀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줌으로써 J번째 컨셉 벡터와 K번째 컨셉 벡터 간의 시뮬러리티를 미니마이즈 해주어 서로 다른 컨셉 간의 거리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레귤러라이저는 특정 컨셉에 해당하는 패치들을 응집력 있게 하여 찾고자 하는 컨셉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로 중복성이 없는 컨셉들을 찾게 해주어
컨셉에 대한 인터프리타빌리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번에서 구한 Completeness Term과 2번의 Regularizer를 더해서 최종식을 완성합니다. 컨셉 팩터의 셋에 대한 Completeness Score가 도출된다면 그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컨셉이 중요한지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의 특성에 대해 중요도를 알기 위해 여러 특성의 조합을 구성하여서 해당 특성의 유무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를 통해 값을 계산하는 Shapely Value를 사용을 하는데 다음 식과 같이 특정 컨셉의 유무에 따른 Completeness Score를 도출하여 차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곱해주어서 최종 Importance Score를 구해줍니다. 또한 importance score의 경우 shapely value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efficiency는 모든 컨셉들의 importance value의 합은 completeness score이다라는 것을 뜻하며 symmetry는 equivalent 한두 컨셉은 기여도가 같다고 정의하고 범위는 특정 컨셉의 유무가 바뀌어도 전체 completeness score는 바뀌지 않으면 이 해당 컨셉의 기여도는 0임을 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Additivity는 두 개의 컨셉 셋 내의 i 번째 컨셉의 기여도는 각각의 컨셉 셋에 더해 기여도의 합이라는 일종의 분배 법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컨셉이 전체 컨셉뿐만 아니라 모델의 프리딕션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Completeness Score는 기존에 있는 Completeness Score와 거의 동일하나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했다시피 특정 클래스 J에 대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Completeness Score이고 이를 통해 클래스 J에 대한 컨셉 I의 기여도는 두 번째 수식의 우변과 같이 SI ETA J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클래스 J의 가장 높은 컨셉 샵 스코어를 갖는 컨셉들을 선정할 수 있고, 에디티비티의 정리를 활용하여서 모든 클래스의 값을 서메이션해서 전체 컨셉 I에 대한 컨셉 샵 스코어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및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방법론이 얼마나 내재된 컨셉들을 잘 추출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한 15개의 Complete 컨셉과 Ground Truth 컨셉 Importance를 갖는 Synthetic Image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Input 이미지를 구성하는 총 15개의 Shape을 두어서 각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15개 중 5개의 Shape만이 Ground Truth 클래스에 관여하고 나머지 Shape는 Dummy Shape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좌측 아래 그림은 15개의 서로 다른 쉐입과 각 인풋 이미지의 쉐입이 포함된 형태이고,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컨셉,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아래 그림의 두 번째 열은 각 5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 패치들과 해당 패치들로부터 도출한 컨셉을 답한 형태이고, 첫 번째 열은 그라운드 트루스 컨셉입니다. 보시면 이 예시에서는 도출된 컨셉과 그라운드 트루스 컨셉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베이스라인 모델과의 컴플리트니스 스코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ACE, PCA, K-means 클러스터링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ACE는 앞에 장표에서 설명드렸고, PCA는 주성분 분석으로 주성분들을 컨셉으로 취급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K-means 클러스터링은 군집의 평균을 컨셉으로 취급해서 Completeness Score를 도출하였습니다. 참고 그리고 P실험자들은 10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당 10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 중 가장 공통적이고 응집력 있게 표현된 shape, 즉 컨셉이 무엇인지를 답하였고 사용한 컨셉의 개수에 따른 각 방법론들의 Completeness Score를 Synthetic Dataset과 AWA 데이터셋에 대해서 플로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AWA 데이터셋은 뒤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어떤 동물들이 담겨 있는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Hours Nug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레귤러라이저 텀만 이 최적화할 때 존재하는 것으로 트루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컨셉들끼리는 뭉치는 그리고 다른 컨셉들끼리는 퍼지게 하는 비즈도 학습 방법론인 클러스터링과 비슷한 방법으로 컨셉을 도출하는 방법론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아월스가 가장 컴플리트니스 스코어가 높고 아월스 녹보다 또 성능이 높은 것을 보아서 컴플리트니스 스코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컴플리트니스 스코어 외에 세 가지 실험 척도를 두어서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한 실험입니다. 우선 커렉트 컨셉 같은 경우는 도출된 컨셉이 그라운드 트루스 컨셉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의미하며, 어그리드 컨셉은 정답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출된 컨셉이 얼마나 일치한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방법론에서 도출한 컨셉의 응집력, 그리고 각 컨셉의 정확도가 직결되고, 따라서, interpretability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utomated alignment는 얼마나 도출된 컨셉 벡터와 실제 컨셉들이 잘 매칭되는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RL식에서 XA는 shape K를 포함하고 있는 패치고, 그리고 XB는 shape K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인풋이라고 할 때, 이 linearly separated 돼야 하므로, 첫 번째 수식과 같이 K번째 컨셉과 XA를 더 프로덕트 한 결과가, 이 J번째, 죄송합니다. 그첫 번째 수식과 같이 K번째 컨셉과 XI의 더 프로덕트가 XJY의 더 프로덕트보다 크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데이터 내 패치에서의 값으로 확장되어서 각 데이터의 모든 패치를 확인했을 때의 최댓값으로도 비교가 가능하고 그것은 첫 번째 수식의 우변,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일단 여기서 ZVI는 1 또는 0의 값을 갖는 그런 바이너리 variable인데요. 이것은 매치 스코어는 XI라는 데이터 내의 패치들 중에서 dot product 값이 상수 1을 넘는 패치들의 평균 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lignment 스코어는 각 쉐이프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 쉐이프 J에 best 컨셉 벡터를 어사인함으로써 베스트 쉐입 에버리지 어큐러시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렉트 컨셉과 어그리드 컨셉은 아월스가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월스가 가장 정확하게 컨셉들을 추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월스가 사람에게도 가장 인터프레터블한 컨셉들을 추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utomated Alignment는 아월스가 도출한 컨셉 벡터들과 그 실제 컨셉들이 가장 잘 매칭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도출된 컨셉들과 그라운드 트러스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AIS는 스팔 픽셀의 기본 패치로 대체한 것이며 AIS-SP는 스팔 픽셀을 그대로 인풋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ASSP는 패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라인먼트 스코어를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입니다. 해당 방법론으로 총 70개의 컨셉을 노출하였고, 그리고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된 인셉션 V3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제대로 노출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그 말씀드렸던 레귤러라이저 텀의 첫 번째 텀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클래스에 대한 폴 클래스 컨셉 샵 수치를 확인하고 있어 각 클래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탑 컨셉들을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모든 클래스에 대해 컨셉을 노출하며 그로 인해 공통적인 탑 컨셉들을 통해서 모델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에서 모든 클래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컨셉은 7번과 8번인데요. 컨셉 7번의 경우, 논스프의 형태인데, 이는 모든 동물 클래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들은 스프에 대부분 있다라는 것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컨셉 8의 경우, 타원형 얼굴에 검정색 눈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컨셉 8이 이렇게 해당이 됐다면, 나왔다면, 해당 클래스는 어떤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입니다. IMDb 영화 리뷰 데이터로 실험을 하였고, 0.9의 accuracy를 갖는 4-layer CNN 기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즉, 어떤 긍정적인 리뷰와 부정적인 리뷰로 분류하는 모델인데요. Completeness Score가 0.97인 4개의 컨셉을 도출하였고, 아래 4개의 컨셉들은 해당 분류 모델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0.97의 Completeness Score를 이루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각 컨셉의 Top Nearest Neighbor와 Top 500개의 Nearest Neighbor에 등장하는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들, 그리고 각 컨셉의 컨셉샵 값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컨셉의 Frequency Words를 찾아보면 각 컨셉이 가장 많이 기여하는 어떤 클래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컨셉 1은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화를 비판을 하며, 그리고 컨셉 2는 이제 낫이나 더슨트와 같이 간접적으로 영화를 비판하는 컨셉임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컨셉 샤프를 보면 컨셉 2가 컨셉들 중 가장 기여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컨셉 4 같은 경우가 이제 컨셉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기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뷸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좌측 아래의 그림과 같이 10개의 연속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테스트 데이터 뒤에 각 컨셉에 해당하는 5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추가한 데이터로 다, 또 다른, 또 추가로 테스트를 했을 때 컨셉 차례로 0.103, 0.364, 0.594, 0.678의 어크레스를 도출을 하였고, 이 컨셉샵 관점에서 컨셉 2가 컨셉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컨셉 2의 유무에 따른 컴플리트니스 스코어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자들은 컨셉 2가 컨셉 1보다 조금 더 약한 이런 네거티브 센텐스를 더잘 검출하여서 컴플리트니스 스코어가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에 이제 컨셉 스코어가 모델의 예측에 큰 관련이 있고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prediction accuracy의 컨셉 스코어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주장하였습니다. Completeness Score와 Concept Sharp입니다. 기존의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설명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그리고 향후에도 Concept Based Explanation이 많이 연구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